21일 아모레퍼시픽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리오프닝 기대감에 주가가 닷새째 올랐습니다. 21일 종가는 1,000원 오른 19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30만원, 최저가는 14만 4천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리오프닝으로 올해 색조 화장품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시장에 대해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분기별 매출액은 회복되고 있으나 수익성은 저조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3247억 원, 영업이익이 256억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최대 주주는 아모레지로 지분 38.04%를 갖고 있고 아모레지의 최대 주주는 서경배 회장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의 비중이 30.1%, 소액주주 비중이 41%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연도별 실적은 아직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매출액이 4조 8,631억 원, 영업이익이 3,434억 원, 당기순이익이 1,80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